국악의 트롯 가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로 다시 태어난 송가인님이 오늘 목포 시립 국악원과의 오랜 인연으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이곳 목포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음 내 학생 무대를 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뒤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29-4호이신 수군가 보유자 박금희 선생님께서 아까 어디 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박금희 선생님 일어서 주세요. 선생님 때문에 이 지금 라이트를 켰습니다. 우리 박금희 선생님께서는 저희 국악인의 대선배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행사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는 정말 국악계의 버팀목이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실은 지금 모르셨어요. 아무한테도 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소개를 드린 이유가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송가인, 우리 송가인 씨를 이렇게 큰 우리나라를 짊어지는 가수가 되는 디딤돌이 되신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선생님이 계셔서 또 송가인 씨의 무대가 더 의미있고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무대는 풍물연희단 청년의 신명나는 판꽃으로 오늘 공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정말 힘겹고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리라 말씀 올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송가인 씨께서 한마는 대동강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무슨 곡인지 아시죠? 소리가 들어갔어요. 네, 미스트롯의 본선 1위를 한 곡입니다. 2019 내일은 미스트롯 진 송가인 씨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경진 할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악이 정말 이렇게 많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악이 많이 발전돼야 되죠. 네. 우리 것이 그렇죠. 우리 국악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정말 우리 국악이 정말 탄탄하게 받침이 되어줘서 깊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또 발표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저를 가르쳐주신 우리 선생님 박금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서 국악이 아닌 코스리가 아닌 또 트로트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항상 호응 해주셔야 되죠. 알으셨죠? 네. 이번에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 단장의 미아리 곡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겠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앵콜인가요? 그래도 고향까지 왔는디 그냥 갈 수 없지라. 그럼 신나는 이번에는 메들리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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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